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유 21번째 일곱 귀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모든 인간은 선택으로 점철된 인생을 삽니다.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명제는 일견 옳아 보이죠. 관계를 맺을 사람을 선택하고 또 사건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사물을 선택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사는 것이 보편적 인간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인간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결정지어지도록 종교 행위를 빙자해서 열심히 빌기도 하죠. 아니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그러한 자신의 그 선택의 용의를 위해서 자신의 종교와 신을 이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수많은 선택의 미로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선택이라는 건요, 질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등등 선택의 전제는 항상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에는 층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학교에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학과에 들어가서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에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선택에도 그 선택을 유발하는 인생의 그 질문에도 층위와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택이라는 것을 유발하는 인생의 질문 중에 가장 상위 질문이 뭘까요? 무엇을 우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머지들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뭡니까?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소설 햄릿에 나오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 대한 선택을 먼저 해야 돼요. 일단 죽음이냐 삶이냐를 선택을 해야 그 나머지 선택이 가능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요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은요, 그의 또 다른 명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인간이 삶과 죽음의 선택 다음에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선택을 소유형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존재형 인간으로 살 것인가 라고 했어요. 에릭 프롬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는 전적으로 소유지향과 이윤 추구라는 것을 중심 가치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죠. 모든 인간은 돈이나 명예, 권력 등에 대해서 무한한 탐욕을 갖고 있어요. 무한한 탐욕.
한꺼풀 두꺼풀 껍질을 열심히 벗겨가도 결국에는 알맹이를 만날 수 없는 그 양파의 모습처럼, 양파의 알맹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껍질이 알맹이란 말이죠. 그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예요. 알맹이를 찾겠다고 자꾸 껍질을 벗겨가는데 알맹이를 결국은 못 찾아요. 모두가 더 많은 물질적 수단과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는 하는데 만족은 얻지 못한 채 그 추구의 결국, 결말을 맞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무서운 건요, 인간들의 그 소유에 대한 추구와 집착의 대상이 점점 확대가 되어서 정신과 지식과 사람과 신앙의 영역으로까지 침범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추구 대상의 그 본질과 무관하게 그 추구 대상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였느냐의 여부로 승패와 성패를 판단하는 삶을 살아요. 예를 들어 드리면 학교 강의 시간에 배운 것들을 달달 외워서 그냥 암기하는 것을 공부로 생각하는 학생들, 한국 학교가 특히 이래요. 그 학생들은 소유 양식에 젖은 사람이에요. 그걸 암기해서 소유화하기 전에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것이며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사유가 먼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유형 인간들의 그 소유 양식에 젖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 것으로 만들어 소유하는 것에 급급한 것, 급급할 뿐이에요. 그래서 요즘 대법원의 그 판사들이나 검사들의 대부분이 강남 파라군 출신들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가난하게 살아보질 않아서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법전을 딸딸 외우기는 했는데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법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판결들이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독서를 할 때에도 책의 결말과 주요 사상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줄거리에 끌려다니는 사람 있죠. 역시 소유 양식에 젖어있는 사람이에요. 독서라는 건 모름지기 그 책을 쓴 저자의 마음을 읽어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주는 정보만을 소유하겠다는 태도는 이기적인 소유지향적 사회에 보기 싫은 단면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영화를 많이 본 사람 중에서도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편을 봐도 그 본질을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없이 많은 것을 소유하기는 했는데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소유만 해놓았기 때문에 그 소유가 전혀 아주 무용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소유형 인간들이 추구하는 소유지향적 삶의 반대편에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릭 프롬은 그것을 존재지향적 삶이라 그래요. 존재지향적 삶이란 소유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불행해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소유의 있고 없음이나 외적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을 구축하는 거예요. 법정이 에릭 프롬을 정확하게 카피한 것입니다. 소유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소유라는 대상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되면 상실감을 느끼게 되지만 존재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소유의 변화에 의해서 수시로 행복과 불행의 다른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을 수 있어요. 존재가 소유를 지배해야지 소유에 의해서 인간 존재가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소유지향이 법으로 존재하는 그 소유의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존재지향의 법으로 존재하는 존재의 도시로 이주를 해야 한다라고 에릭 프롬이 피력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존재의 그 주체적인 독립을 위해서 소유에서 끌려다니지 않는 주체적인 독립을 위해서 많은 선행과 사회 변혁의 운동에 동참을 해나가야 한다고 현대사회에 처방전을 내어놓죠. 진단은 똑바로 내렸는데
처방이 잘못됐어요. 소유냐 존재냐에서 가장 오롯하게 소사했는 대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소유는 사용에 따라 감소하지만 쓰면 감소하잖아요. 소유는 감소하지만 존재는 실천을 통해 증대한다예요. 이걸 명조라고 읽고 있으니 말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인간은 소유의 증대를 목표로 삼아서 살아서는 안 되고 인간 존재 자체의 그 가치와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어떠십니까? 오늘날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들의 설교를 듣는 것 같지 않으세요? 소위 성화론. 소유지향적 삶, 즉 기복주의, 성공주의, 번영의 신학을 탈피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선행을 실천하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자랑스럽게 가꾸자. 이게 에릭 프롬의 주장이자 현대 개혁교회의 건강한 외침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걸 다 뭉뚱그려 죄라고 해요. 인간은 소유를 누리고 성공을 추구하며 행복을 얻도록 창조되지도 않았지만 자기 존재의 성숙과 발전과 향상을 위해 창조된 것도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그걸 건강한 교회라고 하고 그걸 건전한 신학이라고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쉬운 말로 역사는 인간이 착해지고 순결해지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릭 프롬은 그러한 삶을 존재의 지향적 삶으로 분류를 했지만 성경은요, 그것 또한 소유지향적 삶이라고 못을 박아요. 그것 또한.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죄성은요, 자기 존재의 착함이나 선함 등도 소유의 대상으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소유지향적 삶이에요. 에릭 프롬은 그걸 오해한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처럼 무소유의 삶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청빈과 무소유는 그 무소유와 청빈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봉사나 구제 이런 것도 인간들은 소유로 붙들어요. 내 것. 내가 한 거,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아야 할 일.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진짜 존재지향적 삶을 선택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행위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인간들의 행위, 사건화된 인간들의 행위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관심을 갖는 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그를 움직이는 게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 한 놈도 천국 가고 착한 일 많이 한 이가 지옥 가는 일이 성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nothing이란 뜻이거든요. 없다란 뜻이에요. 헛거다. 내 모든 걸 다 털어서 구제를 하는 행위. 요만큼도 안 남기고 내 모든 걸 전부 털어서 남을 돕는 행위란 뜻이에요. 그리고 남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도록 분신이죠, 이거.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아는 이의 행위가 아니라면 전부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헛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죄라 그래요. 여러분, 스님들의 소신공양 있죠? 등신불,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요.
몸을 태워서 부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죄라 그래요. 기특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따라서 성도의 행위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본체를 증거하는 것이어야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쇠해지고 망해지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어야지, 그 자체의 그 성숙이나 발전이나 변화를 보여주는 용도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인간의 자기 평판, 자기 인기, 자기 자랑 챙기기의 일환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모양의 선한 모습도 전부 죄라고 규정해버려요. 오히려 소유의 획득을 지향하는 기복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은 순진하기라도 하죠. 어떨 때 보면 귀엽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니까 순진하기라도 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이미 들키거나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챙기는 것을 삶의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들이 교활하게 말이죠. 그것을 소유나 힘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닌 착함의 추구나 희생과 섬김의 삶, 무소유와 청빈 등으로 위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무서운 사람들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단 말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인 귀신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라 라고 말을 해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귀신이에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 다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어도 귀신 들린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 것인가조차도 자신들의 선악 구조로 지들끼리 합의하여 지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죄라고 해요. 오늘 본문의 일곱 귀신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귀신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마귀의 실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자아숭배의 삶, 나를 주인으로 하여 사는 삶, 그 자아숭배의 삶인 그 마귀적 속성 전체를 귀신, 마귀, 사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실존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런 총합적인 개념을 마귀, 귀신이라고도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귀신 들림이라는 걸 입에 거품이나 물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죠. 헛것이나 보고 헛소리나 듣고 하는 거, 목소리가 막 애기 목소리로 나오고 이러는 거, 그건 그냥 질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귀신 들림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병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러한 질병도 사망의 증상이기는 해요. 그러나 정신분열증 같은 유의 그 정신과적 질병만을 귀신 들림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뇌세포는 무려 천억 개가 넘습니다. 천억 개가 넘어요. 그 뇌세포들이 시냅스라는 연결장치로 이어져 있어요. 그 시스템으로 화학 전달 물질이 흘러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뇌세포 속에서 일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도파민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몰핀 같은 역할을 해서 감정, 동기부여, 욕망, 쾌락 등에 영향을 미치죠. 이 도파민 분비 조절에 이상이 발생하면 사람에게 다양한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요. 도파민의 분비가 너무 많아지면 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고요.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 경우에는 우울증을 일으키게 돼요. 따라서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항도파민제 주사를 한 방 주면 차분해지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러 오셨겠습니까? 항도파민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러 오셨겠어요? 그런 류의 귀신을 쫓으러 오셨겠냐고요, 여러분. 주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건 보다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죄의 뿌리이자 본질의 총합을 부수고 밀어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축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하여 거듭남의 상태와 거듭남의 모양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죄인 된 자의 상태를 비교해 봤어요. 제가 두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보여드렸죠.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인 상태에서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하고 선행을 하며 종교적 열심을 부린다고 해도 그러한 상태에서 격발된 착함과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카운트가 되지 않는 죄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게 곧 거짓심이 폭로되는 닭의 비상이라 그랬죠. 닭들의 비상. 곧 떨어진단 말입니다. 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당시 그러한 삶을 살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깨끗한 사람들에게, 그 착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율법에 요만큼이라도 흠이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일곱 귀신 들린 놈들이야 이놈들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루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부리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삶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려 하시느니라. 열심히 기도하며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도 꼬박꼬박 했고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도 않았던 바리새인을 주께서 불의하다 그래요. 근데 주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감히 하늘도 우러러보지 못하고요. 멀찌감치 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면목 없이 쭈그려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근사한 뭐 40일 금식기도 뭐 수차례, 1년에 수차례씩 가는 단기 선교, 도에 지나치게 하는 헌금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마음에도 없는 구제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자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면목 없는 자리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는 건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가 정말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실체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위대함을 아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와 그분 사이의 그 갭을, 이건 도저히 메꿔질 수 없는 갭을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주님은 그토록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고 그토록 열심히 착한 일을 행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들은 마귀다 그런 뜻이에요. 귀신 들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 착한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자기의 영광과 가치와 자랑과 만족을 챙기기 위한 모든 시도가 귀신 들린 자의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막이 있다 없다. 우리의 인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 착한 막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이 땅에서 광명한 천사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악당 같은 마귀는 그건 미련한 마귀예요. 진짜 마귀는 착한 마귀로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존재의 주도권을 귀신이 쥐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본문 43절 이하에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 사람의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그 귀신이 애초에 있던 곳에서 왜 나갔느냐를 밝히는 건 무의미한 수고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이 귀신에 들고 나는 것에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한단 말입니다. 마치 감기를 비롯한 질병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마약 등의 중독들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현상과 비슷하기도 해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건 우리가 의지를 결단하고 노력을 하여 몰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독이라는 건 지가 찾아왔다가 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알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팔목을 잘라도 겨드랑이에 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냐면 중독이라는 건 네가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중독을 결박하여 끌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은 그 종됨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감기 마찬가지예요. 감기가 여러분 허락받고 들어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통보하고 나가나요? 아니에요. 인간은 이렇게 늘 객체로 살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속에서도 인간은 주체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력한 존재의 인간은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보시다시피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요, 마귀의 세간일 뿐이에요. 장롱, 의자, 테이블, 에? 마귀 집의 세간. 그 세간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마귀가 놓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사용하는 대로 그냥 사용당해야 돼요. 그게 세간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그 모양이 아무리 깨끗하고 훌륭해 보여도 마귀의 행사예요. 해적선에 타고 있는 그들이 해적질을 하고 가면서 그 안에서 사랑도 하고 섬김도 베풀고 뭐 자선도 행하고 구제도 행하고 하는 그 전부가 뭐예요? 해적질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죽느냐 사느냐 혹은 소유냐 존재냐 등의 질문에 대한 선택도요, 결국 인간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주인에 의해 선택을 강요당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세간은 마귀의 선택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은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잘 알면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선택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으로 선택을 하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주관으로, 내 의지로 나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다. 예전에 소비자 연구 저널지에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그 매닝 교수의 왼쪽 자리 효과, left digit effect라는 연구 논문이 실린 적이 있었어요. 소비자들은 가격표 왼쪽 자리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왜? 왼쪽부터 글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인간들이. 그래서 left digit effect라는 게 나온 건데, 100원짜리 물건의 가격표를요, 99불 90전으로 바꾸면 소비자들은 100과 90을 비교하게 됩니다. 뒷자리는 아무리 바꿔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앞자리 한 자리만 바꾸면 소비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싸졌어? 1전 싸진 건데. 실제로 학생들에게요, 2불짜리 볼펜과 4불짜리 볼펜을 제시해 놓고 4불짜리 볼펜만 3불 99전으로 가격표를 바꿨더니 44%가 2불짜리를 놔두고 3불 99전짜리를 사더라는 것이죠. 이득 봤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의 상품 진열, 거울의 배치, 화장실의 배치, 왜 어떤 데는 화장실을 그렇게 찾기가 힘든가? 왜 백화점에는 시계가 없는가? 왜 수시로 거울이 달려있는가? 이게 전부 고도의 소비 심리학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 지금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왜 모든 객실 입구가 빠진코를 통과하게 되어 있을까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사람도 한 기계, 두 기계 지나가다 보면 에라 한번 놓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연약하고 우매한 인간은요, 늘 선택을 강요받으며 살아요. 그래서 아담 속의 인간은 늘 죄만 선택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가 죄를 선택하라고 늘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의 길인 소유형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죄만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 마귀를 결박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마귀의 집에서 구출해내기 위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만들어버리는 걸 구속이라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선택하게 될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수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선택은 늘 예자가 망하는 쪽으로 점철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선택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 예자가 죽는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선택을. 바울과 요한이 그 구속의 현실을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귀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구속, 죄사함이 바로 그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귀신의 나라에서 나오는 거.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건 왜예요? 왜? 귀신 쫓아내려고. 그 귀신 나라에서 건지려고. 이게 귀신 쫓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귀신 쫓아내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 마귀의 세간을 늑탈해내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전부 귀신 들려 귀신의 세간으로 태어나는 거고요. 그들 중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마귀의 도시에서 구출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이며 구속사인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세간으로 귀신 들려서 태어나요. 그러나 그러한 귀신 들린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가, 은혜가 침노에 들어와서 그 귀신을 잡아 결박을 하고 귀신의 세력, 그 죄의 세력에서 구출을 해내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 뜻에 순종해라 라는 순종의 종으로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 어디에도 인간 측에서의 공로나 공헌을 찾아볼 수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 신자의 삶 속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요. 자기 자신의 신됨,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인기와 평판과 자랑과 만족을 위해 살기 원하는 그 마귀적 속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철장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들의 삶은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이나 인기나 스스로의 만족까지도 챙겨 살 수 없는 삶이 되고야 말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귀신이 씌었지. 아니요. 그때 귀신이 결박된 거예요. 그때 귀신이 결박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된 게 귀신 씌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침공을 받지도 못한 자들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아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 등을 흉내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깨끗이 소재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깨끗이 소재되어 있어. 귀신이 잠깐 나갔다 들어왔더니 깨끗이 소재해놨어. 귀신이 어디 다른 거처가 없을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외출했습니다. 물 없는 곳, 즉 은혜의 생수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다른 거처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물이 없는 곳에는 귀신들이 전부 들어차 있어요. 이게 현 세상의 실체예요. 물이 없는 곳, 은혜가 없는 곳은 전부 귀신들이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더니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어요. 귀신은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친구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 난장판으로 삽니다. 총 몇 마리? 8마리. 근데 왜 제가 7마리라고 했냐면 그건 숫자를 세는 산술적 표현이 아니라 7이라는 완전수를 써서 그 최악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7마리라고 한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령의 침입으로 그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깨끗이 그냥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깨끗함을 흉내내는 그 행위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제사 지냄, 율법 지킴, 구제, 봉사 이런 것으로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했던 게 깨끗함이거든요. 소재됨이에요. 그게 바로 일곱 귀신 들린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일곱 귀신 들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착한 일곱 귀신.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나 동양 철학 등의 참선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선이라는 건요.
번뇌의 원천이 되는 마음을 아예 드러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몰아? 무아라고 해요. 번뇌의 원천이 되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완전히 비우는 거죠. 거기에서 무수의 삶이 나오고 청빈이 나오고 청결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러한 것을 시도하는 것이 일곱 귀신 들리는 행위예요. 성경이 말하는 비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비움은 성령으로 채워짐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짐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면서 비워져 가야지. 이게 채워지지 않았는데 스스로 깨끗하게 소재하는 걸 일곱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복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는 바로 그런 승려들의 비움과 같은 유의 비움으로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법정의 무소유를 가짜 무소유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본문 38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 연구가들이니까. 그리고 그 착한 행위, 종교 행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짓말 안 하겠다고 입을 스스로 꼬맸던 사람들이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니들은 마귀의 세간이야. 그 말은 넌 마귀야. 이 귀신아. 그러는 거예요. 귀신아. 주님은 그러한 거짓 비움과 거짓 깨끗함으로 다른 이들과의 비교 상대적 우월감을 누리는 그 교활한 행위를 뭐라 그래요? 그 위에서 성령 회방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말 안 듣는 게 성령 회방이 아니라. 그리고 그건 절대 사함을 입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건지 아세요? 이 충돌의 발화 지점은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벙어리 치유 사건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 나오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가 먼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서 또 김기동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병원 다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 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마귀의 세력 하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사망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 사망의 증상으로 질병이 온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지 모든 게 다 귀신이 들어와서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귀신한테 책임 전가시키지 마세요.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고 그래서 병든 거고 운동 안 해서 병드는 거예요. 무슨 귀신이에요, 귀신은.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귀가 먼 사람은 귀가 부정한 사람이고요. 귀가 먼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날 때부터 소경된 일을 가리키면서 이가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된 것이냐고 물었던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한 저주받고 부정한 자를 율법과 행위의 법칙을 넘어서서 용서의 법칙에 의해 자기 마음대로 정한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서. 이건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는 삶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삶의 원리가 지금 초입이 된 거란 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정함과 용서받음이라는 건 인간 측에서의 열심과 노력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게 유대주의잖아요. 율법주의. 그들은 그러한 노력과 열심을 내어놓지 못한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은 다니엘서 7장의 그 심판주,
그 인자가, 그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심판주인 인자가 와서 심판을 해버릴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근데 그 어떤 노력도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용서가 주어지냔 말이에요. 부정한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서 어떻게 귀신이 나가냔 말이에요. 노력도 안 했는데, 율법도 안 지켰는데, 여전히 부정한 상태인데 어떻게 네가 뭔데 와서 그를 정하게 만들어주냐는 거예요. 이 용서의 법칙, 덮어줌의 법칙, 이게 구원의 법칙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왜 율법도 안 지키고 제사도 안 지낸 저 부정한 자를 네 맘대로 용서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해왔던 인자이신 메시아는 그렇게 오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축귀 사건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한 사건이라고 한 거예요. 왜? 자기들 생각에 인자인 메시아가 와서 한 일이 아니면 마귀가 한 거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이라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죄와 해외 회방이 용서의 법칙에 의해서 선물로 덮이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모든 죄와 허물은 사해질 수 있다라는 전제가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증거로 아무것도 행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림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보라고, 이게 표적이라고, 이게. 내 십자가 죽음에 의해 귀신은 이렇게 아무 너희들의 행함을 근거하지 않고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처럼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강하게 된 인간들이 스스로의 노력과 힘과 의지를 묵살당한 채 수동적 약자의 모습으로 내려가야 하느냐 하고 반항을, 반기를 든 거예요. 요게 귀신 들린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는 게 바로 성령 회방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알메니안 주인은 성령 회방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인자를 거역하는 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죠? 그건 주님이 이사야서 53장의 예언대로 연약한 자로 감추어진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인 인자,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감추어져 오셨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이분이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감추어진 모습으로 온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며 이분의 십자가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바로 승리다라는 걸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 그때에도 은혜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해져야지! 라고 하는 자들은 성령을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고 그들은 용서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법칙, 덮어줌의 법칙, 이걸 정말 절절한 눈물과 함께 이해 못한 사람은 아직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착한 마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살려주는 영이래요. 여기서 여러분은 살려주는 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살려주는. 살려준다는 말은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길 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내가 당신 살려줄까요?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난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가 왜 날 살려줘? 이게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살려준다라는 말은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을 가리켜 살려주는 영이라 그래요. 그 말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 자력으로 살아날 자가 없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은 성령에 의해서만 쫓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 빈자리를 성령이 채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쫓겨나간 귀신이 일곱 귀신이 아니라 700귀신을 데리고 와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깨끗한 척하면서 무소유의 삶, 청빈의 삶, 깨끗한 삶 이걸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죽을 때까지 받고 간 그 사람. 계속 일곱 귀신 들려있던 사람이에요. 그 상태가. 이제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은 절대로 착한 척, 훌륭한 척, 깨끗한 척, 열심인 척 하면서 다른 이들의 존경과 인기와 평판을 챙길 수 없는 삶으로 끌려가게 돼요. 아울러 이 세상의 힘을 행복의 근거로 삼아서 이 세상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살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간 삶이라는 건.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는 반드시 그렇게 완성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귀신이 나간 성도의 삶이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고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너희들의 삶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확 구별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의 삶이 사탄의 나라였다라는 거라고 확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다면 메시아로 위장한 가짜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반기는 모습으로. 여러분 마귀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구미호 이런 거. 그죠? 그건 텔레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고 여러분은 마귀를 너무 좋아합니다. 마귀도 아기 IQ가 있지. 여러분 머리에 뿔 달고 이렇게 찾아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와요. 그리고 가장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보세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흔히 있는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 큰일이라고 생각해. 늘 있는 일이야.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니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오는데 사단의 하수인들은 어떻겠느냐? 니들이 아주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 흔히 있는 일이니까 당황하지 마라. 그러는 거야. 그러나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인간은 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오기 때문에 생내적으로요, 마귀의 뜻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귀를 우호적으로 접대하게 돼요. 그래서 번영의 신학이니 뭐니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의 획득을 돕겠다고 하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니까. 그런데 더욱더 무서운 건 마귀가 양의 탈을 쓰고 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런 구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읽어드리니까 또 속으로 거봐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지 이러고 있죠 또 속으로. 아이, 나 속 터져가지고. 자, 마귀가 순결하고 연약하고 착하고 여린 모습, 양의 탈을 쓴 모습으로 와서 그러한 것들로도 인간의 만족과 영광을 챙기게 독려한다는 뜻이에요. 양의 탈을 입고 와서 양처럼 살아. 그게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이란다. 양처럼 살아. 그리고 나를 봐. 양처럼 살고 있잖아 하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놔두라 그런 거야. 너희들은 판별 못한다고. 우리는 여전히 선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 못해요. 그래서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는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착하고 순결하고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를 내어놓는 사람들도 그게 좋은 열매인 것 같잖아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 아니면 지옥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항변한 마귀의 자식들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열매 비슷한 가짜 열매를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안 속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뿐이다 라는 어구 속에 들어있는 진의인 거예요. 니들이 지금 좋은 열매인 것처럼 남들은 세상이 다 속을 만큼 그렇게 열매들을 내어놓고 있는데 니들이 원래 나쁜 나무인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겠니? 사람들은 다 속지만 나는 안 속아! 예, 이 뜻이요. 착한 일 많이 해라가 아니라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나무가 맺는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니들이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맺을 건데 니들은 근사한 열매들을 갖고 와갖고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이고 나에게까지 갖고 왔구나. 근데 니들이 원래 나쁜 나무인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니? 거짓말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읽고 있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위에서도 똑같이 나무와 실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이 나쁜 나무들아, 제발 착한 척 좀 하지 말아라. 니들이 일곱 귀신 들린 자들인데 뭘 좋은 열매를 갖고 왔다고 자꾸 이렇게 내미는 거야. 이 나쁜 나무들아. 어떠세요? 일관성이 있죠? 마귀의 나라는 절대 마귀 나라 백성들의 열심에 의해 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탄의 나라를 이 마귀의 세력이 서로 충돌하여 분열을 일으키겠느냐. 그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니들은 여전히 귀신 들려 있는 자인데 귀신 들려 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지금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니들의 행사 또한 귀신 들린 자의 행사야. 근데 어떻게 그게 분열이 되겠니? 이런 뜻이에요. 귀신은 성령에 의해서만 나간다. 은혜에 의해서만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질병이 치유되는 사건으로 또 귀신이 나가는 것 등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신 게 예수님의 표적이며 행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를 알아보는 자들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사건을 보면 예수의 은혜, 그 은혜에 의해 쫓겨간 사망, 이걸 알아먹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공로와 열심을 배제한 예수님의 그 은혜 사역을 가리켜서 마귀의 행사라고 비난한 거예요. 네가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마귀다. 그래서 착한 성도들은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저보고 마귀 새끼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어쩌면 성경과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응? 아주 무서워요. 성경을 잘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죠?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귀신 쫓아낼 수 있다 이런 말 아닙니다. 전부 뭐 뱀 집어도 뭐 상하지 않고 독을 먹어도 뭐 죽지 않고 이거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요? 청산가리 한 자식 돌려오는? 네?
살면서 한 번씩 그냥 만져볼까요? 근데 꼭 여기에서 그건 다 빼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하고 요것만 싹 빼갖고 보세요 이런 표적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청산가리 한번 마시고 와서 얘기하세요. 예? 딴 건 왜 얘기 안 하냐고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복음 전함의 행위에 의해서 그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귀신이 나가는 게 뭔지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 방언이라는 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내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은 못 알아들어. 그게 새 방언이에요. 뱀을 짚는다는 건 뱀을 들어올려 내친다는 뜻인데 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항상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말씀 선포에 의해 뱀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맹독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그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죽고 사업이 망하고 질병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 영원한 생명은 건드릴 수가 없다가 독을 마실지라도 그를 해할 수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된다라는 것도 역시 사망의 대표적인 증상인 질병이 복음에 의해 정복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망이 정복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까지 병 안 나면 어때요? 병이 난다고 꼭 신앙이 좋아져요? 천만의 말씀! 김계원 원장 그 기도원에서 암 4개가 한꺼번에 난 사람이 있어요. 낫자마자 바람 피웠던 여자 찾아갔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겠냐고요. 무슨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 병난 게. 근데 병나면은 그게 무슨 영성 깊은 건 줄 알아요. 바보들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질병의 치유를 귀신이 나감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토부죠.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보세요. 병을 마귀에게 눌린 상태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복음에 의해 마귀에게 눌린 이 상태가 해결된다가 병이 낫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기적으로 잠시 보여줬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한시적으로. 이제 성경이 완성됐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음이 이제 직접 오는데. 절대 여러분은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에 의해서 흔들려 다니면 안 돼요. 그럼 믿음 없는 자의 대표적인 표징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보여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자꾸 보여달라는 건 뭐예요? 나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한 번만 또 보여주세요. 보여줬어. 또 보여주세요. 잊어버렸어요. 더 큰 거 보여주세요. 그 전 거로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점점 큰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힘의 원리와 인본주의 속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구원이라 그러고 그걸 귀신이 나가는 것이라고 해요. 절대 어줍지 않은 착한 일 몇 개 해놓고 혹은 남이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내어서 자신의 만족이나 인기나 평판을 챙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비워지고 부인되어서 연한 순처럼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감추어지고 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흥함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너희의 열심과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사흘 밤낮을 스올에 갇혀 있어야만 너희의 죄가 너희를 누르고 있는 마귀가 물러날 수 있다. 그 방법밖에 없다가 요나의 표적이에요. 너희들에게는 그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봐, 지금 내가 귀신 쫓아냈는데 너희들 오해하고 나보고 바알세불이라 그러잖아. 무슨 표적을 보여주니 거기다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죽어서 이 왼수들, 뱀 같은 왼수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안다는 사람들이 무슨 기적을 그렇게 보여달라 그러세요? 은잇발이 금잇발로 바뀌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기적입니까? 금가루가 쏟아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신기해요? 그 새끼들이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제발, 아니 성경 여태까지 우리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설교 듣고 금요일날 그런 데 찾아가냐고요? 성원하게 교인이. 은사집회, 성령집회가 웬 말입니까? 거기 가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눈에 보이는 거 몇 개 또 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귀가 막혀 있으면서 듣는 척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이렇게 타락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이들, 그래서 마귀에게서부터 해방된 이들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해 태어난 하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의 존재들 누가 나오죠? 천사들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런 하늘의 존재들이 됐다는 뜻인데, 그럼 한번 보자고요. 하늘의 존재들이,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부동산 투기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들은 여러분을 수종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도 그 하늘의 존재들이 이 땅에, 천사들이 잠깐 내려와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뭘 하다 갔나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만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자기의 인기, 명예 이런 거 챙기기 위해 남을 경쟁자로, 원수로 취급했던 적 있습니까? 천사들이 자기 자식 새끼 대학 좋은 대학 좋은 대학 못 들어갔다고 목매달아 죽는 거 보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로서 난 하늘의 존재들이 왜 우리를 수종든다고 하는 그 천사들보다도 못하게 사냐고? 그래서 성경이 반복하여 너희들은 땅의 것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반복하여 외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존재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만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을 천사들이 잠깐 보여줬기 때문에 그 천사들에게 날개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이 날개가 어딨어요. 꼭 그림 그려놓으면 그냥 날개를 이따만한 걸 그려놔갖고 징그럽게 말이죠. 닭털 같은 거 덕지덕지 그려놓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 뜻을 신속히 전달한다는 뜻에서 상징적으로 날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분이 이끄는 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만 드러나면 돼요. 그게 메신저예요. 날개 달린 천사. 근데 전부 그 날개 말고 닭날개 달고 막 날리려고 그러니 푸덕거리고 있으니까 날 수가 없는 거야.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었대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게 귀신의 세계에서 죽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삶이란 에릭 프롬의 구분처럼 소유지향적 삶도 아니고요. 존재지향적 삶도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 즉 하나님 증거지향적 삶이에요. 자기 존재지향적 삶 아니에요. 하나님 증거지향적 삶, 그게 진짜 존재지향적 삶이에요. 나머진 전부 소유지향적 삶입니다. 여전히 나라는 우상을 삶의 중심에 올려놓고 선악구조에 의한 이러저러한 행위들 몇 개 내어놓고 나는 성숙했네, 나는 발전했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네, 이딴 소리들 좀 하지 마세요. 도끼인 개끼네요. 백도로 나가는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일곱 귀신 들린 자들의 삶이에요. 뭐가 더 낫습니까? 50보, 100보지. 둘 다 도망가는 놈은 마찬가지예요. 더 낮아지시고 더 내려가세요. 그리고 더 벗으십시오. 그리고 더 털리셔야 돼요. 바보가 되란 뜻입니다. 여러분, 발달장애아나 정신지체아들이 암 걸렸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나 우리 고집사님한테 정신박약아들이 암 환자로 보고된 게 한 건도 없다라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거구나. 이 시대는 너무 똑똑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구나. 너무 똑똑해서. 옛날에 우리 동네에 이 연탄찌개 날리는 친구 이름이 성수였거든요. 그때는 늘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탄찌개를 날랐어요. 그죠? 근데 저는 걔가 한 번도 찡그리는 걸 못 봤어요. 늘 웃으면서 뭘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다니는데 늘 행복해. 밥 주면 먹고 날러 그럼 날러. 자 그럼 자. 세상은 그를 바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바보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말만 들어! 그러면 행복할 거야.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바보가 됩시다.